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예고해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홍콩에 계신 분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미래에셋 홍콩 자산운용의 이필상 본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필상 본부장님 전에도 한번 저랑 뵀었었죠? 예, 예,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예고를 해주신 게 이제 타이완의 테크 기업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타이완 하면 뭐 TSMC 말고 뭐 있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네. 하여튼 이런 회사들이 근데 전 세계 글로벌 뭐 IT 기업들의 어떤 그 밸류체인이라든지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또 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네. TSMC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고, 그에 앞서서 지금 대만의 IT 뭐 기업들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먼저 좀 짚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자료를 공유를 드렸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아, 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전체, 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가 3프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IT 세상의 변화, 반도체 산업의 변화에 많이 익숙하실 것이고, 네. 그런데 그걸 주로 한국의 관점, 한국 기업의 관점, 혹은 미국 테크 기업의 관점에서 많이 보세요. 네. 오늘은 저는 먼저 아시아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시아에서의 어떤 변화들, 그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아시아 기업들이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아, 그게 약간의 저희 타이완 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여드리는 이 표는요, 그 포브스에서 이제 뽑는 타이완 부자들 그 랭킹이에요. 타이완 부자들? 네, 타이완 네. 부자들인데, 이걸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그 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그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IT를 잘하는 기업의 창업가거나 아니면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특징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네.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호나이 정밀 창업자인 그 고타이밍이라는 사람입니다. 호나이 정밀이 그 폭스콘. 예, 맞습니다. 네. 폭스콘은 아이폰 제조로 유명한 회사이죠. 네. 예. 네. 이 회사가 한때는 뭐 10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이 제조업 공장 규모에서는 굉장히 큰 하청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몇 명이요? 100명 단위까지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공장을 돌렸던 거죠. 네. 주로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그 외에 많은 미국의 IT 기업들한테 물건을 납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물론 마진은 얼마 안 되지만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표에서 보다시 탑10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자가 된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이런 타이완 IT 산업에 어떤 이런 특징들을 해오다 보니까 주로 그러니까 하청 혹은 중국 관련된 본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 단점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본토에 가야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다 본토에 가죠. 그러면은 당연히 공동화가 발생하는 것이고 네. 또 인력도 본토의 IT 기업 뭐 혹은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을 하면 연봉이 보통 3배, 4배 상승을 해요. 아, 중국 그래서, 본토로 가면? 아, 그렇죠. 예. 네. 이게
보통 예,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대만에서 경험을 쌓고 본토로 이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커리어 패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 타이완 지역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공동화가 발생하고 디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었죠. 네. 보시면 이제 요 테이블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주요 하청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어디 가지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글씨가 좀 작으니까 조금만 몇개 예, 정도만 그럴까요? 예, 예, 지금 거론해서 잘 제가 읽어주시면.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앞에서 말씀드린 호나이,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생산 비중이 여전히 75%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하청 업체로 유명한 페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95%가 중국에 있어요. 또 네. 다른 아이폰 하청 업체인 위스트론 같은 경우도 위트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75% 정도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 네. 타이완 기업이 잘 되긴 했는데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중국. 중국이었다. 이게 바로 그 타이완의 디플레이션을 가져온 기본적인 배경이 됐던 것이죠. 그 네. 다음에 지금은 타이완 IT가 전반적으로 좀 위기 국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네. 이 중국의 투자, 본토에 투자를 하면서 이 주도권이 중국 기업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LED 칩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는 우리도 잘알 겁니다. 원래는 처음엔 대만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또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 보여드리는 제가 이 차트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왼쪽은 타이완 기업이고 오른쪽은 중국 기업입니다. 뭐 LED 같은 경우는 한때 아마 그 오래 전부터 투자하셨던 분은 에피스타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LED 칩 하면 항상 에피스타를 떠올렸었거든요. 타이완 근데 지금은 기업이고요. 네, 타이완 기업으로. 근데 네. 지금은 중국의 샤넨이 이 LED 칩의 리더가 됐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BOE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네. 하청 아까 말씀드린 호나이 정밀이 이 담고 있는 산업인 하청 제조 쪽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럭셰어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잠깐만 하고 이제 타이완 기업 네네네. 넘어갈게요. 이것도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이 럭셰어라는 리쉰이라는 회사인데, 네. 참고로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이 호나이 정밀 공장의 노동자 출신이에요. 거기서 일하고 그냥 관리직을 하다가 나도 이제 해보겠다 싶어서 뛰쳐나와서 회사를 차린 거죠. 네. 처음에는 이 공장을 운영하는 원가 관리 능력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아쿠스틱 같은 정밀 부품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커넥터를 만들고, 그 핵심 부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M&A를 통해서 굉장히 회사가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미 대만의 호나이를 능가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 숫자로 보면, 지금 한 60빌리언이 넘어요. 60조 정도 됩니다. 아니 그저 우리가 알고 죄송합니다. 있는 60조가 정도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네. 있는 폭스콘 갖고 있는 홍하이보다 더 예. 그러니까 우리들 크다고요? 머릿속에는 하청 제조하면 호나이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미 역전이 됐어요. 물론 그래요?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네, 아니 대만 아니 뭐 중국 뭘 그렇게 하청해서 어디 걸 만드는데 이렇게 잘 됩니까 여기는?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익숙한 제품은 에어팟이에요. 에어팟. 에어팟을 만듭니다. 그쵸. 이제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만드는데, 이게 좀 대박이 났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아이폰을 만드는 공정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이폰도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는 만듭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성장 배경은 여러 가지 부품 회사들 혹은 EMS 회사들 인수를 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참고로 한국의 코엘이라는 그 애플의 그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네. 회사도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 어떤 부품 역량을 키워나가는 건데 네. 참고로 여기 이 그림에 그 파운더가 있어요. 누구신지 아, 혹시 뒤에 누군지 서 계신 혹시 분이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2017년에 애플 사장 팀 팀 쿡. 쿡이 방문을 했을 때 네. 같이 수행을 한 거죠. 네, 아주 와. 수수한 차림의 네. 그 분이세요. 아, 저분이 그래서 대표예요? 네 창업자입니다. 아, 네 창업자예요? 창업자입니다. 네.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쪽 영역 어떻게 보면은
별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네. 또 워낙 이게 또 이게 세밀해지고 네. 점점 작아지고 집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조하는 거, 어셈블리 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많은 기술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챌린지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대만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잘 되는데 뭐가 위기라는 겁니까? 타이완 IT가. 그러니까 호나이 정도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다른 하청업체들은 많이 축소가 됐어요. 비즈니스를 많이 아, 넘겨주고, 예, 럭시에어 여기서, 같은 경우도, 아, 여기는 중국이죠, 중국. 아. 페가트론, 예, 그렇죠. 이제 럭시에어는 중국 중국 기업인 거죠. 기업이고. 선전의 헤드쿼터를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인 네네네.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타이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했던 하청, 대행 생산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지금 위기, 그러니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기초 반도체라든지 테크 제조 관련된 건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미 장악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타이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IT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소개해 줄 건데, 네. 그게 바로 아까 이제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TSMC가 아, 되겠습니다. 네네네. 예, TSMC는 한국에 유명해 할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죠. 워낙 이 파운드리 쪽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네. 간단히 TSMC를 설명을 드리면, 이 삼성전자랑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을 해요.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많이 확장을 해왔고, 근데 네. 이 회사는 반도체 칩을 대행 생산해주는 파운드리에만 집중을 합니다. 네. 30년, 40년 동안 한 분야에만, 한 우물만 판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커진 배경에는, 네. 소위 기술 선순환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보통 미세 공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 네. 10나노, 7나노, 5나노 이런 나노로 갈때 먼저 투자를 해야죠. R&D 연구 개발을 해서 모든 걸다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지 양산을 할수 있는 건데 미리 가서 미리 기술 개발하고 양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한 1, 2년 정도는 고마진이 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2등 업체들이 따라오기 전에 그 독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기술에 또 돈을 투자를 해서 또 앞서가는 겁니다. 예, 소위 말한 한국 삼성에서 얘기한 초격차 이런 것과 비슷한 컨셉인데 이걸 네. 통해서 돈을 벌고 재투자하는 이런 거 사이클을 한 지난 20년 동안 계속 반복을 했던 것이죠. 특히 2000년 초반부터 이 회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런 사이클이 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쟁력은 글로벌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칩 디자인, 칩 설계 회사들과 아주 오래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열티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의 로열티가. 네. 근데 어떤 의존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미 TSMC가 설계도의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TSMC가 더 많은 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네. 축적을 했기 때문에 TSMC가 아니면 할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꼭 TSMC의 파운드리 팹을 써야만 되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선순환을 조금 지금까지는 진행을 해 오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설계하는 회사들이, 설계해서 요대로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걸거 아닙니까? 파운드리라는 게? 그렇지는 아, 그렇지 않다고 않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드는 거는 뭐 예를 네. 들어서 집을 어떤 주택을 짓는 큰 설계라면 네. 이 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여기서 수도꼭지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아. 되고 거기서 어떤 물질로 수도꼭지를 만들어야지 물이 적당한 수준으로 나올지와 같은 세부 설계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게 1, 이런 것들은 2년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TSMC 자체가 칩 네. 디자인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사실 칩 아. 설계를 해서 내놔도 돼요, 제품을. 근데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되면 네. 고객과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SMC가 그래도 우리 삼성이 이제 경쟁이 뛰어들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좀 느낄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진 않습니까? 위기가 많죠. 예, TSMC도 항상 견제하는 게, 원래 TSMC 머릿속에는 첫 번째는 인텔이 있었어요. 왜냐면 인텔, 인텔이 예. 예, 파운드리에서는 항상 저 멀리 있는 어떻게 뭐 선망의 대상이었기 네. 때문에 인텔을 따라잡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이 10년 전에 이 파운드리 쪽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네. 삼성을 엄청 견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도 있었고 네. 지금도 삼성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TSMC는 여전히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인 거죠? 독보적인?
그렇습니다. 지금은 점유율이 한 52%, 최근 숫자는 그렇고요. 네. 삼성이 한18%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아. 좀 차이가 있고요. 뭐 50%, 어떤 시장에서 50%를 점유했다는 거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뭐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것이죠. 예. 아니, 굉장히 그러면 주도적으로. 삼성이 현재 18%까지 따라갔으면, 뭐, 어쨌든 TSMC도 뭐 생산에 한계가 좀 있을 거고, 캐파에 한계가 있을 거니까, 추가로 계속해서 다른 뭐 글로벌, 이런 칩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이 주문할 때 TSMC가 못하면, 야, 삼성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네. 이제 삼성 관련해서 이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네. 번째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투자 관련된 측면은요. 보통 이게 조금 산업이 다른 메모리나 이런 산업과 좀 다릅니다. 보통 비메모리 업체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요.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파가 없어서 못 짓는다기보다는 네. 못 대준다는 게 아니라 고객의 주문을 받고서 캐파를 늘립니다. 아. 그래서 예, 이런 회사를 볼때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 캐펙스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캐펙스가 늘어난 만큼 이미 수요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이제 설비에 대한 한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당연히 기업 입장, 그러니까 칩 설계하는 회사, 칩 디자인 하우스 입장에서는 네. 멀티 밴더를 쓰고 싶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TSMC가 네, 당연히 오랫동안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삼성이나 혹은 다른 뭐 어떤 기업, 뭐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걸 멀티 밴더로 해야 될 필요성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시장이 파운더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파운더리를 열심히 따라와서 이제 인텔, TSMC, 뭐죠, TSMC랑 이제 나란히 하는 양강이 됐다고는 하는데 네. 삼성 비즈니스 전체에서 이 파운더리 쪽이 차지하는 매출은요 네. 한 자릿수이고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 자릿수에 머물 것 같아요. 근데 TSMC는 그냥 자기 비즈니스가 전부 다 파운더리입니다. 테마로 따지면 이건 정말 퓨어한 테마고요. 네. 삼성은 그렇진 않은 거죠. 그 중에 하나. 예. 그런 어떤 주식 관점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에 만약에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 TSMC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순수하게 투자하는 거군요. 그쵸? 예. 자, 그럼 이 TSMC는 전망도 괜찮습니까? 네, 제가 TSMC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약간만 배경을 좀더 말씀드리면, 이 네. TSMC는 여기 요 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타이완, 예, 백발의 타이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네. 모리스 창. 이 창업자군요, 이분이. TSMC의 창업자이고, 지금은 나이가 90? 이렇게 되나요? 굉장히 이제는 연로하신 분인데, 네. 이게 그 타이완 IT의 그냥 그 기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축이라고 하는 것은 TSMC 출신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지면서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배경 중에 하나도 바로 TSMC 직원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TSMC에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TSMC에서 아, 예. 중국 이건 뭐 이제 숫자가 어떤 계산이 된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업계에서 얘기를 들으면 TSMC 일하던 사람들이 계속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과도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MIC 같은 큰 기업에서 네. CEO급, 부사장급 뭐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타이완 출신들이에요. 아, 예. 그래요? 여기 예, 보시는 밑에 계신 분들도 다들 TSMC 출신인데 다른 반도체 관련된 회사 혹은 중국 혹은 타이완의 반도체 관련된 회사에서 CEO급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좀 그래서 이제 이 TSMC 생태계다. 네. 타이완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전망 주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 몇년 동안 이게 매출이 정체가 됐어요. 이게 이제 TSMC의 매출과 순익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네. 블룸버그에서
컨센서스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사실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정체를 했어요. 예, 그전에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네네네. 정체가 됐죠. 그런데 올해는 뭐 사실 추정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뭐 12월이니까 거의 실제 숫자와 가까울 것이고요. 내년도 숫자를 추정치를 보면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배경은 뭐 이게 바로 이제 아무래도 우선은 그 4G, 5G 사이클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핸드폰에서 우리가 이제 4G를 경험을 했고요. 네. 사이클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게 매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5G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동안에는 네. 이 5G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여기서 이제 성장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일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한국 저 뭐죠 이전에도 여러분들께서 뭐 저희 뭐 누가 했죠 뭐 유영호 위원님이나 아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미세 공정 경쟁에서 인텔이 많이 지금 뒤쳐졌어요. 인텔은 지금 아직도 인텔 서버 칩에는 아직도 14나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여하간 그 TSMC는 5나노 공정을 네, 지금 네. 양산을 막 시작을 했고 이게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전망이 가능하냐면 네. 그동안 넘기 어려웠던 장벽이었던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TSMC가 넘어서게 될 것이고 인텔은 결국은 파운드리를 포기하고 주문을 TSMC 혹은 뭐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회사한테 넘겨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유가 인텔이 파운드리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그렇죠. 인텔의 비즈니스 모델은 네. 칩도 디자인을 직접 설계도 하지만 네. 그 설계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는 모델입니다. 드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레거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지금은 각 영역을 각각 세분화해서 전문화해서 들어가는 게 트렌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본인이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장점도 네, 있는데 네. 인텔이 몇 가지 실수를 하면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에서 밀려버렸어요. 네, 따라잡아야 네.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지속이 되면 중요한 칩들, 그러니까 서버 칩, PC 칩에서 AMD 혹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애플이 자체 칩을 네, 개발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뭐 PC 칩에도 반영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인텔 입장에서 위기거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본인이 포기하고 생산하는 걸 포기하고 생산을 설계만. 제일 잘하는 업체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게 아마 경영자라면 그런 선택에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또 인텔 관련된 것인데요. 네. 이 인텔 칩이 이 AI 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칩으로서는 인텔이 만든 CPU가 적합하지 않고 네. 뭐 GPU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주문형 제작하는 칩 ASIC을 쓴다거나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 클라우드 회사 입장. 네.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죠. 네, 네, 네.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클라우드 니즈에 가장 적합하게 부응할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칩을 제조하는 거다. 이게 지금 대세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텔 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아무리 GPU가 들어간다고 해도 물량이 얼마 안 되고요. 역시 그 이 인텔의 CPU가 핵심인데 이게 지금 아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인텔 칩보다는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칩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거 혹은 자체 클라우드 회사들이 만든 자체 칩 이게 네. 더 우월하겠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TSMC나 삼성에 외주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인텔이라는 네. 회사가 만들어놓은 표준에 맞춰서 다른 회사들이 맞춰서 일을 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 각각의 회사들이 원하는 칩들을 만드는 게 트렌드가 됐다는 거죠? 네, 트렌드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효율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성능 측면에서 더 낫다. 왜냐하면 네, 네, 네.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장 잘 부합해서 타겟팅한 칩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어떤 앞으로 몇 년간의 큰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인텔이 그렇죠. 예, 인텔이 주식으로서는 참 어렵죠. 예,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네. 계속 밀리니까, 예, 마켓 쉐어도 그렇고 성장하는 쪽에서 제대로 잘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어렵고요.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럼 어렵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뭐 AMD 같은 회사라든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 퀄컴 뭐 이런 회사들은 꽤 괜찮을 가능성이 좀더 높고요. 이쪽 업계에서도. 제가 그쪽에 대해서 미국 기업, 저는 아시아계를 주로 보니까 무슨 네. 코멘트를 드리기가 조금 더 그렇습니다만, 네. 이제 ARM 기반의 그 칩을 만드는 쪽,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 네. 이런 대표적인 몇개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네. 성장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인텔에 비해서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만의 IT, 특히 이제 TSMC를 필두로 한이 IT 기업들은 지금 상당한 위기감들을 이제 본인들도 느끼고 있습니까? 아, 웬만한 건 중국에다 넘어갔고 지금 TSMC 하나 남았는데 요거 말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 타이완의 하청 기업들이, 그러니까 하청 제조를 했던 기업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일을 했던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을 중국 기업한테 넘기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넘기고 네. 중국은 익시타고 자기는, 타이완에 머물거나 아니면은 뭐 베트남에 진출을 한다거나 그런 네.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성장할 만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되죠, 사실은. 인력이 중요한 건데, 반도체나 이런 하이텍에서는 인력이 중요한 건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연간에 엔지니어들이 뭐 500만 명씩 배출이 되고, 대학 졸업생들이. 네. 그리고 대만에서 이제 계속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10년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넘어오고, 네.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측면에서는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 보다시피 미국과의 관계에서 네. 성장이 눌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걸 피해서 또 다른 어떤 식의 그 기업들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타이완이 이 파운더리도 있지만 네. 칩 설계 부분에서도 여전히 조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칩 아마 시간이 설계 조금 부분. 칩 디자인 부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네. 이두 번째 기업은 이것도 역시 큰 기업이에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네. 이게 순이익이 올해 한 1조 원이 넘는 기업이에요. 칩 디자인만 하는데 한국에서는 없는 기업입니다. 미디어텍? 한국에서 미디어텍이라는 타이완 회사가 있고요. 칩 네. 설계만을 중점으로 주로 우리가 알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을 네. 설계하는 회사고요. 주로 어디에 납품하냐면 샤오미, 비포, 오포 같은 중국계 스마트폰 브랜드에 납품을 합니다. 좀 그래서 사실 이런 중국 중저가, 기업들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네. 바로 이 회사가 뒤에 있었던 거죠. 싼 값에 저렴한 가격에 칩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들이 성공을 할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 여기도 TSMC 출신이군요. 예, 이 지금 사장도 TSMC 출신이고요. 이 네. 본사도 또 TSMC랑 가까이 있어요. 그 신주 사이언스팍이라고요. 네. 이 대만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이언스팍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뭐 대덕 연구단지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곳인데, 여기에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교류도 많고요. 네. 한쪽에서 칩 설계하고 한쪽에서 파운더리 해주고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오랫동안 관계가 되어 왔던 회사죠. 네. 이 설계는 잘합니까, 이 회사? 정의를 하자면 네. 그 퀄컴의 패스트 팔로워예요. 퀄컴이 항상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따라가는 건데, 네. 퀄컴이 만약 가격을 낮추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고생하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2G, 3G, 4G까지 됐고요. 근데 네. 지금 이 회사는 5G에서는 많이 따라왔다. 그러니까 예전에 갭이 이렇게 벌어졌다면, 네. 몇년 정도 벌어졌다면 지금은 뭐몇 년, 뭐 1년, 그 다음에 지금은 한 1, 2분기 정도 차이로 확 줄어든 상황.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조금 이 회사가 지난 몇년 동안 공격적으로 투자를 R&D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5G는 조금 빨리 캐치업을 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네. 그러면 그리고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TSMC랑 좀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4G 사이클이 이게 꺼지면서 끝나면서 얼마나 이 회사가 좀 고생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거의 매출은 이제 정체되어 있고 네. 어닝은 많이 깎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 포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저희가 보는 거는 2021년부터 2022년 이렇게까지는 5G 사이클로 칩에 대한 수요가 워낙 좋을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네. 이런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는 AP에서는 퀄컴이 여전히 넘버원인데 그것과의 격차를 줄였다는 게 긍정적이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화웨이가 잘 아시다시피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이 칩 설계 부분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한동안 위축이 될 게 당연한데 네. 이랬을 때 기존에는 이 화웨이 하이실리콘이 주요한 경쟁자였거든요. 근데 여기 경쟁자가 하나 한동안 이제 멈춰서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AP칩 부분에서 이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좋아졌죠. 네. 기업들한테 쉽게 물건을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이 회사를 볼 때 또 중요한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디어텍의 반도체 제품들 역시도 TSMC 같은 데서 또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 TSMC에서 하고요. 중국 기업 약간이 있는데 대부분은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네. TSMC랑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어느 정도로 혹시 전망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비율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 줄어들 거다, 혹은 뭐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네, 혹시 전망이 좀 있나요? 우선은 TSMC가 현재 대부분의 일단은 TSMC랑 삼성이랑 5나노까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온 회사는 글로벌리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글로벌 파이널이라는 미국 회사도 있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한 상태고요. 네. 인텔은 이제 10나노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SMIC는 10나노에 넘어서서 10나노 미만으로 내려갈 뻔 했는데, 거의 그런 찰나에 미국의 지금 장비 수출 금지로 일단 멈춰서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5나노까지 가 있는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 TSMC. 삼성전자, TSMC 두 개만 있는데 네. 현재까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봤을 때는 TSMC가 훨씬 앞서 있다라고 일단은 평가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객들이 이미 다 물건을 제품 보고 생산 현장 돌아보고 검증을 하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미 TSMC는 5나노에서 양산에 거의 성공을 한 것 같고 삼성은 아직은 수율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수율 관리가 충분히 수율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는 좀 양자 간의 격차는 있다. 근데 점유율에 대한 거는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망하는 게 뭐 저 정도의 지식으로서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다만 네. 지금과 같은 순에 네.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두 회사가 더 동시에 점유율을 늘려가는. 왜냐하면 글로벌 파운더리나 아니 다른 회사들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어떻게 조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뭐 삼성으로도 별로 이렇게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자, 오늘 저희가 우리 본부장님 모시고 이 대만의 IT 기업 뭐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좀 살펴본 것 같은데 이걸 또 잘 봐야 저희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뭐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고 혹은 뭐 글로벌한 뭐 여러 유수의 IT 기업들 투자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필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또 만나러 가야죠. 예, 잠시 전한 말씀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